스키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이 스키 선수에게 아주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고요? 네, 캐나다의 스키 리조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이 사고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. 17살 스키 선수가 저렇게 멋지게 활강을 하면서 내려오는 중이었는데 하는 순간 리프트에 그대로 부딪히는 모습이에요. 아래로 고꾸라졌는데 스턴트 점프 훈련을 하다가 난 사고라고 합니다. 많이 다쳤을까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선수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고 보시면 리프트예요. 사람이 없어요. 다행히.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. 출전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열심히 연습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데요.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스턴트 훈련은 꼭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하셔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훈련할 때는요. 항상 이 안전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겠습니다.